감사드립니다. 특히 또이 자리에 우리 중요한 또 좋은 말씀을 하에 학장님은 저번 옛날 그 인연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대구에서 얘기해서 저도 오늘 굉장히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바쁜 정치일정에 불구하고 지역에 또 그린자이신 정경인 교수, 대구대 교수님을 자주 좀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뭐 어떻게 보면 좀 국토부에 기무장에 계신 데서 좀 인식 하던 부분은 뭐그 정도 또 다른 분도 있습니다. 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 재생은 2017년 됐습니다만은 작년이 도시 재생 6.1 시기의 첫 걸음이었다면 꼽히고자 하는 도시 재생은 앞서 말씀드린 청년 유출, 구도심의 동갈도시의 미래,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 도시 생존 전략으로서의 도시재생. 제가 30분, 그다음에 우리 다 도시재생. 이건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설명. 그때 인구가 2.1명 올라야 인구가 유지가 되거든요. 2.1명을 리플레이스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58년 게이트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2부자 3부제를 하다가 4.43명 일대. 그러니까 다섯 세대 내외를 거치면서 고령화 사회, 헬리 헨츠라는 사람이 2015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